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오늘도 일회용품으로 미술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바로 이렇게 일회용 컵으로는 문어를 만들어 볼 거고요. 일회용 접시로는 금붕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물속에 사는 친구들을 우리 같이 만들어 볼까요? 네, 지금 바로 배우러 가볼까요? 문어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일회용 컵에 얼굴을 토끼 그렸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칠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칠해 주었어요. 그다음 눈을 그려서 오려 주세요. 다음 뒤집어서 양면 테이프를 눈의 크기만큼 오려서 붙인 다음 떼어주세요. 얼굴에 이렇게 붙여보아요. 다음은 문어 입을 그려서 오려보도록 할게요. 집어서 양면 테이프를 이 끝쪽에 붙여주고 떼어서 눈 아래에 붙여주세요. 살짝 접어보고요.
뒤에도 칠해주면 좋겠네요. 그 다음 귀 안쪽에다가 빨대를 붙일 건데요. 그럼 빨대가 문어 다리가 되는 거겠죠? 빨대를 여러 개 준비해서 구부러지는 부분 아래쪽을 반 정도 오려볼게요. 꼭 구부러지는 빨대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 부분만 쓸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붙일 건데요. 이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정도 길이면 좋겠네요. 이 정도 길이로 여러 개 오려보세요. 이렇게 붙였다가 떼어서 안쪽에 붙일게요. 네, 그럼 다리 하나가 완성됐어요. 나머지도 그렇게 해보세요.
네, 이렇게 여러 개를 붙여보았어요. 구부러지는 빨대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더 재미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문어가 완성되었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일회용 접시가 있고요. 종이에다가 눈을 그리고 꼬리와 입을 그려서 우려줄 거예요. 먼저 몸을 칠해 보도록 할게요. 눈 있는 자리는 먼저 이렇게 남겨놓고 나중에 붙여줄 거예요. 가운데 무늬만 빼고 다 노란색으로 칠해볼게요.
이렇게 몸을 칠해주었어요. 다음 눈을 이렇게 크게 그려서 오려주세요. 꼬리와 입을 그려서도 오려주세요. 눈을 먼저 붙여볼게요. 양면 테이프를 떼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네, 이렇게 물고기도 완성이 되었네요. 함께 가지고 놀아보세요. 완성됐어요. 네, 오늘 수업은 어땠나요? 이렇게 일회용품으로 만들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참 새롭죠? 네.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일회용품으로 미술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또 기대해 주세요. 안녕!